페르소나 참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 정말 가끔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서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그러했고요. 저는 대본을 보기 전에 먼저 대답을 드렸어요. 감독님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전화를 귀한 전화를 주셔서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상현이라는 아주 어려운 역할이 있는데 너라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대본을 받기 전에 그 통화 그대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네, 뭐 정말 큰 특별한 이유가 우민호 감독님이시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어려운 작품과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독님 디렉션 주시는 대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땐 호흡을 이렇게 하면 갖고 가봐라. 뭐 여러 가지 감정선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워낙 명료하게 저한테 주셨던 그 전에도 과거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네. 역시나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보람을 찾았고요. 그 보람이 네,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